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죠. 우리들의 외로움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과 잘 지내야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상하기. 명상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봄으로써 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인간관계의 패턴이 반복되는지 명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거나 아이를 책임감으로 키운 어머니의 자식으로만 자란 경우, 어릴 적에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으로 사랑받지 못한 어릴 적 나를 계속 버리면 과거의 나는 점점 옅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나가 없어지면 결국 마지막엔 참 나만 남습니다. 불안, 두려움,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내가 없어지면 마음 밑바닥에 항상 있었던 본래의 자아가 드러납니다. 흐린 구름 뒤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듯이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없어지면 본래부터 있었던 평온한 하늘만이 남습니다.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만 남아있으면 마음은 평온하고 넉넉해집니다. 더 이상 외롭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둘째, 글쓰기. 사람은 한 번에 한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생각이 그 자리에 돌고 돕니다. 외로워, 힘들어, 불안해, 그 마음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보면 마음의 찌꺼기들이 글로 토해지면서 마음의 어수선한 것들이 점점 정리되어 갑니다. 내가 쓴 글을 보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타인에게 이해와 사랑을 바라기보다 명상과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해나갑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 그 자체를 즐기기.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캠핑을 가봅니다. 혼자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가본다면 생각보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엄청 자유롭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진득한 독서. 독서광인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일주일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을 독서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백악관 8년을 버틴 비결은 독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중 가장 뛰어나고 고차원적인 취미는 바로 독서입니다. 앞서 말했던 명상과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공간을 소리로 채우기.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느낄 때 음악이나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을 틀어놓고 공간을 가득 채워보면 좋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추억 속으로 떠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은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굳이 앉아서 보지 않더라도 공간의 침묵을 깨 위안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걷기. 굳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편한 옷을 입고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공원에 가거나 익숙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혹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 가서 새로운 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좋죠. 외부 환경은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외로움과 우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감사한 일 찾기.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어도 좋았고 감사했던 일을 찾는 일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일기장에 쓰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언제 고마웠는지를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게 외로움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반려동물 기르기. 반려동물은 외로움 해소는 물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수명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진정과 위안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사회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두 배 가까이 우울증세를 겪는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종교를 가지기. BM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으면 무종교인에 비해 외로움을 덜 겪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외로움 지수가 오르내렸으니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열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인데 이를 부인하려 하면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 또는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외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는 외롭지 않기 위해 발버둥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불안한 애착 결핍을 채우기 위한 중독으로 치닫는다면 그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겠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 시절의 외로움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외로움을 다루는 일이 지혜롭고 성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틴 격언 중에 인간이 가장 덜 외로울 때는 고독할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해본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인정하고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을 탐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 잘 지내며 점점 행복한 자신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나날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